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항암 치료를 어떻게 치료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 네.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해서 드디어 우리의 유전자가 이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 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항암제가 이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지금은 4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1세대도 실패, 2세대도 실패, 3세대 항암제도 실패했기 때문에 4세대 항암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세대 항암제는 가장 무식한 항암제였습니다. 이건 뭐냐, 무조건 하고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버려라. 이 암세포가 이렇게 온몸을 퍼져나가고 이래서 사람을 죽이니까 이것들은 죽여버려라. 그 1세대 항암제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왜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암세포만, 암세포를 죽여라 하다 보니까 뭣들 죽어요? 예.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면역력이 약해서 걸렸는데 그 약해 빠진 면역세포 자체를 또 뭐예요? 항암제로 함께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 그 1세대 항암제를 쓰면 일단 치료를 막 끝났을 때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암이 쑥 죽는다고요. 어떤 때는 암이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암은 다시 어떻게? 다시 재발해서 빨리빨리 자라요. 그 이 재발해서 빨리빨리 자란 암들은 옛날 암과 똑같지가 않아요. 더 이상. 왜요? 내성이 생겨버려. 그 항암제를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암세포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이 다음에 또 항암제가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살아나야지 해서 내성이, 유전자가 변하면서 내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뭐고 하면 농약과 꼭 같습니다. 어떤 농약을 뿌려도 그 똑같은 농약을 자꾸 쓰면 어떻게? 안 들어요, 나중에는. 왜? 벌레들의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박테리아를 죽일 때도 무슨 제를 써요? 항생제. 그렇죠? 그게 다 박테리아들에게는 독소예요. 어떤 독소든지 그거를 독소를 자꾸 주입을 받으면 결국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독소의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미국사 알레르기 의사로서 하면 그 알레르기가 있는 그 물질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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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사를 해줘요. 그러면
결국 환자들이 그 알레르기, 자기가 알레르기성이 있는 물질에 어떻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괜찮아지는. 그래서 모든 물질, 어떤 독소가 들어와도 이 유전자가 있는 생명체들은 그 독소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변해요. 그래서 이 내성만 생기지 않는다면 뭐 참 좋죠. 그런데 이 내성 때문에 이제 자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내성의 문제,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의 문제예요? 네, 면역 세포를 죽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더 암 세포들이 독해집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돼.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항암제를 아무리 써도 어떻게? 안 들어요. 안 듣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암이 재발하고 퍼지고 그래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 항암제가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이 5cm짜리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6주 동안 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암이 1cm로 줄어들었다. 아, 이거 상당히 성공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마저 다 해서 저 1cm도 죽여버리지 왜 저기서 중단을 해요? 그렇죠.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항상 백혈구 수치를 검사를 합니다. 왜? 항암제가 들어가서 뭘 죽이니까? 백혈구를 죽이니까. 그래서 이 항암 치료하다가 일단 중지하는 이유는 백혈구 수치가 위험 수위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4000 이하로 떨어지면 긴장하기 시작하고 2000이 되면 중단입니다. 아시겠죠? 왜? 백혈구 수치가 2000 이하로 떨어지면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이 공기 중에 흔히 있는 곰팡이들이 들어와서 폐에서 곰팡이 폐렴을 일으켜요. 그래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폐렴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단을 딱 합니다. 딱 하면 이 중단하고 이제 다시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이 1cm밖에 안 되는 1cm 남아있던 암은 3cm로 커집니다. 아시겠죠? 왜? 왜? 왜 1cm 남아있던 암이 그렇게 쑥 커져요? 네, 면역세포들이 다 그냥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암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제 2차 항암 치료를 하면 옛날식으로 하면 이 3cm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5cm가 1cm가 됐으니까 4cm가 죽었잖아. 그럼 여기 지금 3cm 됐는데 이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게 안 지게? 안 져요. 왜 안 져요? 내성이 생겨있어. 이것이 항암 치료의 실태입니다. 아시겠죠? 실태. 그래서 5cm가 1cm 쑥 줄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해도
3cm가 1.5cm로 줄어. 별로 안 줄어. 여기서 또 중단해야 됩니다. 왜? 백혈구 수치가 또 떨어지니. 그래서 또 휴식기가 있고 휴식이 지나고 끝나면 이 1.5cm가 다시 어떻게 5cm가 돼요. 그러니까 치료는 몇 번 받았어요? 예, 네, 두 번 받고 난 뒤에 크기는 꽃 같은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5cm고 여기도 5cm지만 달라요. 이 5cm들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건 악바리들이 되어 있어요. 네. 역전의 용사들이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라는 것은 반복할수록 암세포들을 더 어떻게 해요? 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정반대로 암세포들은 악하게 만들면서 면역력은 어떻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전체 몸의 건강 상태는 더 약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저는 의사로서, 현대의학 공부한 의사로서, 이 원리 자체가 이게 아닌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암이 생겼다면,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예. 여기서 저의 그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도 의사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지. 근데 이건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들 하는데, 뭐.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뉴스타트를 하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만나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계속 아닌 거 그냥 해나간다.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그러면 이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느냐? 유전자가 회복되면 면역력도 회복될 수 있고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거를 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의 양심, 요즘 양심 선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심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양심 선언하면 의사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식 별종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무릅써야죠.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환자들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아 그러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다 하는 거 그거 암치료 해야지 이렇게 그냥 이 진리와는 상관없이 뭐 다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 이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사람으로 다 쫙 나눠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다시 치료를 하면, 이게 작아져도 기껏 해봐야 4cm. 4cm가 되니까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또, 휴식해야 돼. 휴식하고 나니까 뭐예요? 7cm가 되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도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무슨 치료를 하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때까지 여기까지 치료한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항암제라고 부르고 일반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여서 암 환자를 치료하자는 이 일반 항암제를 일컬어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암치료제는 제1세대 항암제예요. 자, 그러면 이 일반 항암제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이까지 올 때까지가 한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일반 항암제로는 더 이상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1세대입니다. 1세대. 1세대 항암제. 안 들으니까 이제 2세대 항암제가 필요하겠죠. 그 2세대 항암제를 일컬어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란 건 뭐냐? 이제 의사들도 알죠. 1세대 항암제 가지고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의사들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면역력을 같이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 면역력이 다시 강화돼서 회복되어야만 치유라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는 암의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고한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로는, 일반 항암제로는 암의 치유는 일어날 수 없다. 아시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박사님, 그거 너무, 너무 과한 말씀 아닙니까? 저 주위에 일반 항암제 치료를 받고, 어떻게, 암이 나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을 수 없어요. 일반 항암제 치료로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없어요. 그건 원리상 치유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치유됐을까요? 면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치료받은 일반 항암제로서는 치유될 수 없었지만 그 특별한 환자는 생각을 좀 깊이 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암 환자가 됐을까? 아하! 내 생활이 엉망이었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를 개선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 생활 습관을 개선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뉴 스타트를 하게 됐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돼서 치유된 것이지. 네. 일반 항암제 치료로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항암제로는 암을 100%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통계를 낼 때 어떤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몇 명을 치료하면 몇 명이 치유되느냐라는 통계는 존재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이런 치료 항암 치료제로 치료했을 때 몇 프로 100명 중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
치유되더라는 통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항암제 치료 그 자체로는 치유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없지만은 치유율, 항암 치료 치유율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무슨 통계는 존재해요? 생존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은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있잖아. 몇 년이 지나도? 뭐 1년이 지나도 살아있잖아. 3년이 지나도 살아있잖아. 5년이 지나도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 치료를 했을 때 1년 또는 3년 또는 5년을 생존 가능케 하는 가능성의 통계는 있어. 그래서 그거를 생존율 통계라고 그래. 치유율 통계가 아닙니다. 생존율. 그래서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자, 항암 치료를 합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몇 프로 나올 수 있습니까? 환자가 묻는 것은 뭘 물어요? 치유율을 묻습니다. 그런데 치유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의사 선생님들의 대답은 무엇으로 대답해요? 생존율로 대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존율로 대답을 하면 환자들은 무엇으로 들어? 치유율로 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덜컥 항암 치료를 하다가 여러분 더 몸을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계 우리 의학계에서는 무슨 논쟁도 발생했냐고 하면 야. 치료 그냥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환자들보다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더 빨리 죽더라라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의사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반 항암제가 이제 이 지경이 돼서 못 쓰게 됐을 때 병원에서는 제2세대 항암제를 권합니다. 2세대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의사들도 알아요. 1세대 항암제는 면역세포들, T세포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항암제를 다시 새 것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어떤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개발하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암제가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 그래서 그 표적이란 건 뭐냐면 모든 암세포들은 뭐 그 암세포 안에 있는 정상 유전자들이 어떻게 된 것들입니까? 다 변질된 겁니다.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그 변질된 특징을 나타내는 그 특유한 이 비정상적인 물질을 생산해요. 비정상적인 단백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간 건강한 정상적인 간 세포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산해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건강한 간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 이상한 정상적인 간세포들이 생산하지 않는 이상한 단백질을 생산해요. 그런 단백질을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AFP. 그래서 이제 간암이 있는데 그 암을 암이 있는 부위를 수술해서 잘라내면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 예를 들어서 300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10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왜? 수술로 저 알파 페토 프로테인을 생산해내는 암세포들을 어떻게 왕창 떼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10 이렇게 돼 버려요. 그 다음에 자, 잘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 후에 보니까 그 10이던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 어떻게 됐어? 50으로 올라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암세포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100으로 올라가. 그렇게 되면 뭐예요? 수술은 실패했다. 그렇죠? 왜? 암세포들은, 그 덩어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 몸에 퍼져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던 암세포들이 또 번식하면서 알파피토 프로테인.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소위 암 표지자 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암 표지자라고 하는데 이 cancer marker라고 부르는데 하는데 환자들 간에는 쉬운 말로 암 수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암 수치를 피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암이 있고 할 수 없는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암 표지자를 보여주는 암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폐암, 이런 육종암, 담낭암, 이런 것들은 표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암마다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되면 그 비정상적인 옛날에 정상 유전자만 있던 그 당시에 생산되지 않던 그 변질되고 난 비정상 유전자가 생산하는 비정상 단백질을 나는 생산하고 있다라고 암세포 표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이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암세포 표면에 그런 비정상적인 단백질 표시가 있는가를 알아내야 돼. 그래서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약은 이런 표시 있는 암세포를 죽인다. 어떤 항암제는 그래서 몇 가지 안 돼. 그래서 그리고 그놈의 약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처음 시작할 때는 5cm짜리였는데 이게 7cm짜리가 되면서 이 7cm짜리 암은 세포들은 5cm짜리보다 훨씬 더 뭐요? 악질이 돼버렸다요. 일반 항암제도 이제 끄떡도 안 하는 악질.
세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항암제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표적 항암제를 쓰자.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마침 맞는 게 있어 가지고 쓰면 일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상당히 편하죠. 그래도 부작용이 여러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항암제보다 부작용 훨씬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T세포도 그렇게 많이 죽이지를 뭐요? 않는 아주 좋은 항암제죠. 그러면 그 좋은 표적 항암제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처음부터 사용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표적 항암제로 바로 일반 항암제 치료를 뛰어넘고, 표적 항암제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거는 일반 항암제 가지고는 어떻게? 전혀 아무 소용이 없겠다 할 때 표적 항암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항암제, 암 환자에게 이 표적 항암제를 바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내성입니다. 내성이 금방 생겨버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에 대하여 굉장히 희망을 걸었는데, 이건 뭐, 한 달 쓰면 막, 7cm 짜리 암이 어떻게? 쑥 줄어가 7cm가 1cm로 돼버린다. 그 두 달째 쓰면 암이 없어져 버려. 3개월째. 쓰고, 그러면 환자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 암이 없어졌어. 단한 것 같아. 근데 3개월 말, 4개월, 5개월 들어가면 암이 또 1cm, 2cm. 나중에 줄어들지가 않아. 그게 뭐예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오래 가봐야 한 4, 5개월 만에 내성이 팍 생겨버리니까. 예. 네. 그리고 아주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 내성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실망, 대실망이었어. 대실망. 자. 그래서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도 이 내성이 금방 생기는 문제 때문에 대실망으로 지금 이제 의학계에서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자, 1세대, 2세대 항암제가 대실망으로 끝나니까 우리 의학계의 꿈은 뭐겠습니까? 우리 의사들도 잘 알고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꺼진 유전자를,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것을 어떻게 켜줘야 되고, 이것을 켜주기 위해서는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기 자체의 존재를 어떻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 없이 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연구를 너무너무 깊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여러 종류의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를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이거를 만들어냈지만, 뭐 그렇게 암 환자의 치유 효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노벨상을 어떻게 어떤 항암제를 개발해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 심사위원회에서도 너희들이 아무리 항암제를 개발해내 봐야 결국은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도루묵이다.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만약 너희들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기꺼이 노벨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사실 그것은 모든 의사들의 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의사들도 이 암 환자들의 면역세포들은 면역력이 어떻게 약해져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T세포들,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로 하여금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만든다는 것은 T세포 안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데 유전자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해. 그 생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은 물질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힘,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세대 네. 3세대 항암제는 무슨 항암제요? 면역 항암제라고. 이거 면역 항암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야, 이제 진짜가 나왔다. 이때까지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면역력과는 상관없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왔으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T세포로 하여금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해주는 항암제가 나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예, 2년 전 2018년에 드디어 이제 현대의학이 암을 어떻게 정복하게 됐구나. 노벨상을 어떻게 줘야 된다 해서 노벨상 빛가번쩍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기는 벌써 2018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그보다 한 5년 전에 이미 개발이 돼 있었어요. 왜 요새는 아무 면역 항암제 뭐 그렇게 희망을 걷는 사람 없어요. 왜? 써봐도 면역 항암제가 듣는 암 종류가 몇 가지 안 돼. 그러면서 그리고 또 효과도 뭐예요? 뭐 그때 이제 면역 항암제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옛날 미국 그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아주 고약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 면역 항암제를 탁 쓰니까
암이 싹 나버렸어. 응.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야. 그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낳는 바람에 그것도 노벨상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배우기는 이 생기를 받아서 꺼진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키워줘야만 면역력이 진짜로 강화되는데,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면역력을, 즉,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는 T세포를,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도록 다시 만들었는가? 오. 그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뭐 뉴스타트 안 해도 되겠네, 그렇죠? 면역 항암제만 탁 맞으면 면역력이 강하고. 자, 여러분, 본래 건강한 사람의 T세포는 암세포를 만나면 어떻게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자, 어떻게 죽이는가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에 노란색 세포가 T 세포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세포 T 셀, T 세포. 이 갈색 세포는 cancer cell, 암 세포.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 악수는, 악수하는 그 진짜 내용은 뭐냐면, 이 암세포가 나는 암세포입니다라고 T세포에게 제시하는 주민등록증 있습니다. 여기 주민등록증. 보면 암세포가 뭐를 한다고?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recognition. recognition이라는 말은 인식이란 말입니다.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냐. 근데 여러분, 인식만 하면 뭐 해요? 그렇죠? 인식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죽이기 위하여, 여기에 CD28이라는 창구가 있어. 아시죠? 이걸, 또는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 T세포에게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T세포의 CD28이란 창구에 민원을 접수를 시켜. 시키면 드디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자, recognition.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 T세포가 activation이란 말은 활성화, 유전자 켜졌다. 활성화가 되면 결과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게 집어넣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destruction 뭐예요? 파괴. 암세포의 파괴,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암 환자입니다. 왜 암 환자인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는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나면 뭐만 하고
헤어져요? 악수만 하고 헤어져. 응. 악수 한번 할까요? 응. 자, 저는 T세포고, 이 아가씨는, 우리 현숙 씨는 암세포입니다. 만났어. 암세포! 오래간만이야. 그럼 오래간만을 그래야지. 오랜만이에요. 오래간만이야. 어떻게, 살기가 어때? 좋아요. 살기 참 좋아. 암 환자의 몸에서는 암세포들 살기가 좋아. 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암세포 쪽에서 뭐라 그러게? 암세포는 살기 좋다 그러고, 자, 다시 하겠어. 그러고, 이 T세포는 뭐라 그래? 야, 나는 죽을 지경이야. 내 유전자 다 꺼져. 그래, 그러면 잘 살아. 자, 뭐, 다음에 또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너는 좋겠다. 이 사람 몸에서 살기가 좋았어. 나는 죽을 지경이야. 이런 상태라. 아시겠죠? 이런 상태. 왜? 내가 내 자신의 외부적 환경 그리고 내면적 환경을 통해서 내 유전자를 너무 어떻게 확대하고 살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죽을 지경이죠. 그럴 때는 암세포를 만나도 어떻게 죽이고 싶지 않아. 왜? 이 주인님을 가만 보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암세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화가 난다, 죽고 싶다, 이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안 죽이게? 주인님의 무엇을 받아? 뜻대로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투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이 마음에 품는 뜻,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대의학이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암 환자들 쭉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암 환자들은요, 예상치 못하게 빨리 죽어버려요. 예, 네, 그런 환자들 있어요. 특히 여자 환자들 중에서, 암 걸렸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한 달 전 죽었대. 그 정도 암이라면 어떻게? 가만 치료 안 하고 가만 놔둬도 어떻게? 3-4년은 살아. 근데 뭐 한 달 반만 죽어버렸대. 왜 그런 기상천외한 예상의 그런 결과가 나올까? 여러분,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면역항암제를 연구를 하면서 그게 나타났어요. 자, 뭐냐면, 자, T세포. 자, 요거가 T세포고, 그 다음에 요것이 암세포다. 그래서 T세포의 수용체가 있다. 그러면 암세포가 이제 여기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뭐 기억할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고 싶은 분을 위해서만 제가 하는데 요 수용체를 PD1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데 보통 암세포는 요거를 요 물질을 PEDL1이라고 불러요. 복잡해요. 그렇죠. 헷갈리기 아주 좋죠. 저도 한참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PEDL1은 다른 이름이 있어. B, 금방 우리 B7 공부했죠. 그렇죠? B7은 뭐 하는 물질입니까? 어? B7은 뭐 하는 물질입니까? 그러니까 B7은 암세포가 T세포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가 며칠 후가 될진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 몸에서는 암세포가 이 B7을 만들어서 민원 청구를 하지를 뭐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하고 생기를 잘 받고 있으면 암세포 쪽에서 그럼 아마 오늘이 8일이죠. 그러니까 5, 6, 7, 8 날짜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야 이거 날짜인데도 계속 박수 치네. 이게 뭐 보통 뭐예요? 보통 뭐 작심삼일로 끝나는데 이거는 뭐 3일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흘째도 여전히 뭐예요? 박수 치고 신나고 웃고 노래 부르고 어? 그러네. 그러면 이제 아주 현명한 똑똑한 암세포를 가진 분들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야 이거 이 사람 전에 없는 뭐예요? 생각을 하고 있어. 뜻이 어떻게 바뀌었어? 뭐 진선미니 뭐 무조건적 사람이니. 와 이거. 앞으로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없어. 그러면 암세포가 이 B7, 그렇죠? 이거를 만들어내. 만들어내가지고 죽여주세요. 그러면 T세포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요즘 와서 뭐예요? 아, 요즘 이 사람 생각이, 뜻이 어떻게 변하고 현미밥도 들어오고 건강식도 들어오고 이렇게만 한다면 나는 뭐예요? T세포로서 살아갈 살맛이 어떻게 낫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암세포 보고 너는 살맛이 안 나겠구나. 그럼 살맛 안 나는 삶을 뭐 오래 살아야 뭐 하겠느냐. 너 네가 죽여 달래니까 내가 물론 죽여 주게 해서 암세포 죽는다. 이렇게 되겠냐. 그런데 이 암 환자가
생기는 안 받고, 뉴스 자꾸 항암 치료하면 이 환자 몸을 죽여 안 죽여? 죽여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항암 치료 주사약 탁 싸가지고 그 겉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독극물. 자꾸 독극물을 그러니까 나를 자꾸 죽이는 물질, T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자꾸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암세포 쪽에서는요, 아,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빨리 죽여 드리는 쪽이 좋겠죠. 왜? 죽으려고 독극물을 자꾸 주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암세포가 뭐를 생산하냐면 PDL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여기 딱 붙입니다. 그 이 물질의 이름이 B7에서 그냥 B7이면 참 좋죠. 암세포가 T세포 보고 뭐예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B7이 아니고 B7H1, 뭐 H2, H3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이거를 갖다 붙여줘요. 붙여주면 이 암세포가 여기 가서 딱 이거를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 시키면 암세포가 더 안 죽여. 암세포, 아, 저 T세포가. 완전히 억제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못 먹었거나 몸을 더 해롭게 하면 암세포가 신이 나서 어떻게 해요? T세포를 억제할 수도 있다는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암 환자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게 T세포가 있고 여기에 PD-1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암세포가 이 암세포가 뭐를 만들어 가지고 예 B7H1 PDL1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T세포가 진짜로 암세포 안 죽여. 이런 현상이 이제 많아지면 환자 후닥닥 죽어버려요. 예상외로 빨리.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 그렇죠. 절망. 아이고, 살 길이 없구나. 또! 절망보다 더 센 거. 예? 포기. 뭐 절망이나 포기나 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 난 살 길이 없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보다 더 센 거. 죽어버리자. 죽어버리자. 그건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는 여자가 지난 한 2년 동안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것을 발견했어. 아주 속상해서 막 싸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 다시는 안 피우겠다 그래놓고 또 보니까 또 시작했어.
그래야 잠도 못 자고 술 먹고 막 그렇죠? 아이고 막 죽어버리고 싶다 그랬는데 남편이 또 시작 안 하겠다 그러고 또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상하게 덩어리가 만져져서 가보니까 유방암이야. 고정도 암 가지고는 치료 안 해도 3, 4주는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이가 갈려. 이놈의 연놈들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어. 복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확 홀딱 죽어버리면 돼. 그래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뭐예요? 그 연놈들 있는 데서 이제 이런 막 악에 바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살 마음도 있어 없어 뭐 안 나와봐야 이것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 막 강력하게 죽자 죽어버렸자. 이런 뜻을 품으면 여러분 이 암세포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뒤세포 다닥닥 붙이면 뒤세포 꼼짝도 못해. 그러면 암이 막 퍼지면서 금방 죽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한다니까. 예. 그러면 면역항암제라는 건 뭐냐? 지금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이거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PD-1이라는 요 물질을 떼내가지고 구조를 탁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PD-1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물질과 기가 막히게 탁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면역항암제. 그 항체를 개발해가지고 요놈 암세포가 여기 갖다 붙기 전에 어떻게? 예? 그렇죠? 그걸 하면 그 개발된 그게 와가지고 그렇죠? 이 약이죠. 이게 이제 항체. 여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암세포 여기에 와서 어떻게? 암 T세포를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는 거야. 그게 면역항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는 지금 솔직히 유전 T세포 유전자에서는 자기 싸우기 싫어. 근데 싸우기 싫은 상황에 있는데 자꾸 싸우도록 어떻게 만들어주니까 T세포는 금방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듣는 듯 하다가 안 들어요. 결국은 뭐가 같이 가줘야 돼요? 환자의 뭐가 같이 가줘야 돼? 뜻이 같이 가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 암 환자로서는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런 거 만들어서 여기 갖다 붙여야 될 일이 있어 없어? 그거 할 필요 없지. 죽겠는데, 자기는. 그죠? 암세포들 제일 싫어하는 게 현미밥이고, 스트레칭이고, 박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암, T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죽여주자. 그래서 나중에 암세포는 결국은
뭐를 생산해서? 예? 비. 미치를 생산해서 죽여주세요. 그러면 T세포는 기꺼이 뭐예요? 죽여줘. 이렇게 돼서 암을 정복해야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3세대 면역항암제도 별로구나. 이렇게 시들해가지고 병원에서도 뭐 의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물 어떻게 갔어요. 그 다음에 기대하라. 이게 뭐라? 제4세대. 4세대. 면역항암제도 이게 안 된다. 4세대 항암제는 뭘까요? 4세대 항암제는 어이구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다음 시간에 4세대 항암제